체크인 시간보다 먼저 오면 그 팀이 뭐 나를 좀 기다려주던가, 아니면 오후에 더우니까 먼저 계곡에 물놀이 먼저 하고 나 철수할 때까지 기다리든가. 내가 내 돈 내고 정당하게 그럴라고 체크아웃 시간 연장하는 건데 왜 다음 팀 일찍 오는 거를 제가 신경 써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?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.
아가씨랑 사고 팔았는데 24만 원인데 근데 50만 원을 나는 50만 원을 땡겨야 하는데 너무 많이 땡기는 거 같은데 3만 원씩 낙걸리 하고 뭐하고
장비는 확실히 좀 몇 번 오래 써봐야 아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참숯도 숯은 좋아요. 구이용 1등급 참숯이라 숯이 진짜 좋은데 불 붙이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, 다 좋은데 좀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화로대랑 조합이 고기가 안 타고 진짜 숯 하나만으로 잘 구워지고 불 붙이는 걸 뭐 그냥 밑에 착화제 넣고 한 시간 정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붙으니까 아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 화로대도 귀여워 보여서 그냥 예쁜 쓰레기인 줄 알면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했었잖아요. 와 근데 이렇게 숯 하나 넣고 혼자서 고기 굽기 딱 좋네요 진짜. 와 너무 맛있다. 아 진짜 이번 캠핑은 모르겠어요. 내일 뭐 계곡 내려가 보면 더 좋겠지만 일단 이 한우 등심으로 끝, 게임 끝. 저 너무 맛있네, 진짜 최고. 와. 올해는 영상을 못 올렸는데 매년 잘 산 장비 리뷰를 영상을 올렸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캠핑하면서 아 이건 진짜 잘 샀다 싶은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데 얘를 올해는 얘를 넣어야겠어요. 아 진짜 진작 사용을 해볼 거 딱 좋네. 숯 하나로도 이게 충분히 잘 구워지고 또 하나 만드니까 막 덥지도 않고 고기 다 굽고 지포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구워지는데요. 요 화로대 사실 분들이나 있는 분들은 미구엘 참숯 진짜 추천드려요. 하나만 넣으면 완전 잘 구워져요.
기분 좋게 캠핑 와서 저도 뭐 싫은 소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캠핑장이 유명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거 유명한 덕동계곡 제천에 엄청 유명한 계곡이라 오는 길에도 길 옆에 차 대놓고 물놀이 하는 건지 노지 캠핑 하는 건지 아무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인데 체크아웃이 뭐 11시인가 그렇고 추가 요금을 10,000원인가 내면은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왔어요. 그리고 어제 캠지기님께 여쭤봤더니 연장이 된대요. 거의 밤에 8시 반에 도착했잖아요. 늦게 도착했잖아요. 8시 반 도착해서 11시 퇴실이면은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건데
아무튼 연장이 된다 그래서 뭐 돈은 뭐 더 내고 그래서 아 좀 점심까지 여유 있게 먹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캠지기님이 갑자기 연장이 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어 근데 다음 날 팀이 일찍 오면은 어떡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걸 왜 제가 걱정해야 되죠? 일찍 오면 그분들이 좀 기다리시든가 먼저 뭐 물놀이 하면서 좀 기다리시든가 그래야지. 속으로 어, 이거 뭐지? 뭐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? 아니 밤늦게는 아니고 아니 되게 늦게 도착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도 아니고 다음 팀 체크인 하기 전 내가 더 돈을 내고 연장하겠다 또 사장님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 아무튼 조금 좀 그래요. 그래서 어제 언박싱한 요거 되게 싸거든요. 요것도 뭐 가볍고 싸고 조그만 양초 넣는 거 요거 하나 밤새 다 태웠고요. 요거는 더 작은 거 뭐 괜찮았어요. 싸고 UCO 랜턴은 좀 비싼데 여기는 싸고 싼 티가 나긴 하지만
그래도 막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불 켜놓으면 예쁘고. 그리고 특히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캠핑하고 나면 이 부탄가스 조금씩 남는 거 애매하잖아요. 그럴 때 남는 가스 이렇게 충전해 가서 다음에 이렇게 랜턴으로 쓰고. 아,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. 좀 많이 나갔네. 확실히 전부 다 가벼워졌어요.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.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케이스도 샀는데, 케이스 어디 갔지? 이거 어디서 묻었지? 좀 전에 뭐 만졌는데 묻었지? 아무튼 케이스 이게 다 들어가? 안 들어가는데 케이스 왜 샀냐? 아니 케이스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맞는 케이스도 안 같아요. 덜렁덜렁 뭐냐 이거. 아씨, 케이스는 실패. 이걸 어떻게 하면 다 넣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 같은데, 아, 유리가 좀 불안한데. 스트링 랜턴이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, 마음에 들었는데, 아, 이거 색깔이 알록달록.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이라 주문을 했는데, 색깔은 마음에 들었는데, 사이즈가 조금 커요. 얘가 이렇게 된 게 조그맣고 좋은데. 감기도 편하고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스트링도
그리고 누가 팩 못 뽑고 그냥 놓고 가신 것 같은데, 이렇게 나무 옆에는 나무 뿌리에 박히면 이건 진짜 절대 못 뽑아요. 나무 옆에 박을 때 느낌이 오거든요. 이거는 와, 톱스킵 박힌 거네. 나무 뿌리에 박히면은 단조팩이라 비싼데, 튼튼하고 좋은 팩인데 뾰족해서 더